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가족. 아직 처음 와. 잠수력 어떻게 가요? 주라? 그러나 익숙치 않은 길에 막힌 가족. 아베. 아빠에게 가는 길은 막막하기만 한데. 과연 소지따와 왓다나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 드디어 니라 씨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씩씩한데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어떻게 가요? 네? 지하철. 지하철이요? 네. 여기 앞에 여기 건물 보이시죠? 어? 원플러다. 고맙습니다. 친절한 아저씨 덕분에 지하철 타는 곳을 알게 된 가족. 인천공항에서 아빠에게 가려면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서 남양주까지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자, 우선 지하철로 가는 길을 알아봐야겠죠? 잠실역 어떻게 가요? 지하철 타고 가셔서 홍대 유니버시티 그린 라인으로 환승하시면 되세요. 쭉 가시다 보면 여기 잠실역이 나오세요. 여기서 내리시면 되세요. 소짓다가 잘 이해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고 가야 할 길을 미리 그려보는 엄마와 소짓다. 자, 우선 공항철도를 타고 홍대역까지 간 후 2호선으로 갈아탄 후 잠실역까지 가야 하는데요. 소짓다는 불안한지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역 어디서 내려요? 못 갈아나. 아이고, 이분들도 외국에서 온 분들이었군요. 실례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소짓다가 아니죠. 지금 가시면 여기 좀만 가시면 되거든요. 한 8정도 정도만 더. 내리는 곳을 지나치지는 않을지 긴장을 놓지 않는 소짓다. 그때 내릴 곳을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분. 가족과 함께 2호선으로 갈아타는 곳까지 함께 안내해 줍니다. 곧바로 지하철이 도착했네요. 도와주신 분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하철까지 잘 탔습니다. 오빠,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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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 친절해요. 나 친절해요. 아빠는 만난 지 얼마나 못 만났어요? 한국 대학생, 지금 3학년이에요. 공부 잘해요? 공부. 친절한 대학생 오빠 덕분에 긴장했던 가족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드디어 잠실역에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소짓다가 친절한 오빠와 사진을 찍고 싶었나 봐요.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죠? 소짓다는 아마 한국에 유학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 아이들. 아빠가 있는 곳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남양주로 가는 버스, 소짓다가 찾았던 그 번호입니다. 이 버스를 타면 아빠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겠죠? 한 고비를 넘겼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미뤄두었던 피곤이 밀려옵니다. 길을 물어보느라 내내 긴장했던 소짓다. 고생했어, 소짓다. 그 시각.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싸운 후 전화통화도 하지 못한 채 마음이 불편한 채로 고민만 커져가고 있죠. 특히 공부를 싫어하는 왓다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아빠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느새 아빠와 가까워진 가족,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곳이 아빠가 일하는 곳이 맞을까요? 내가 아빠. 어, 아빠 만나러 왔어?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 아빠 여기서 일해. 응? 네. 어, 여기 아빠가 일하는 데야. 여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옷장 갖춰야 돼.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머리카락 나오면 안 돼. 어? 아빠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몰래 아빠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한 가족. 조심조심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 멀리 일하는 아빠 모습이 보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한눈에 아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온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빠.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려는 듯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일에만 집중하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빠 품에 안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빠 지금 청소하고 계시잖아. 4년 만에 눈앞에서 본 아빠의 모습.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엄마는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Think what hard. 이런 왓다나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한데요. 가족을 아빠가 지내는 기숙사로 안내하는 공장장님. 아빠, 싫어.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봐. 처음 보는 아빠의 방.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벽에 가득한 아빠의 글씨입니다.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 방이 말해주는 듯합니다. 침대 옆에서 엄마가 아빠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혼자 힘들었을 아빠. 그 아빠의 사랑을 아이들은 느꼈겠죠. 아빠와의 깜짝 만남을 도와주실 분 바로 공장장님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줄까? 제작진과 가족이 긴급 회의에 돌입했는데요. 자, 작전 개시에 들어가 볼까요? 청소를 끝낸 아빠는 내일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됐어? 어, 저기 축구, 네가 아들이 축구 좋아한다 그랬잖아. 축구 클럽이 있거든?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진짜요? 오빠랑 가자.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 클럽을 한번 가보자는 공장장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아빠 니라 씨. 왠지 무척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남양주에 위치한 축구 클럽. 어머나, 이게 누구신가요? 전 국가대표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지 씨 아니에요? 이곳이 바로 김병지 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클럽입니다. 미리 도착한 엄마는 변신을 준비 중인데요. 여기로 보는 거라고 이쪽으로 보는 거라고. 마오 근파. 근파 이거 반단 마오. 인형 탈을 쓴 엄마가 신기한 소짓다. 그 나쁜데 뭐야 그. 엄마는 오늘 이 축구클럽의 마스코트로 변신. 내내 아빠 옆에 있을 겁니다. 과연 아빠는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도착한 아빠. 아빠 니라 씨는 축구 훈련장도 처음이지만 아이들이 이런 체계적인 축구 훈련을 받는 모습도 처음입니다. 니라 씨,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애기가 몇 살 정도 돼요? 아홉 살. 아, 얘도 아홉 살이네. 나이가 똑같아요? 여기 아저씨 아들도 아홉 살인데. 훈련장을 방문한 손님에 대해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쪽에 가서 축구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축구 한번 해보자. 뜻밖의 제안에 당황한 아빠 니라 씨. 하지만 당황도 잠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가요? 니라 씨가 더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응원하고 있겠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는 남편을 보는 것도 4년 만입니다. 아내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가족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축구에 빠진 아빠 니라 씨. 소지 딸은 이런 아빠가 신기하기만 한데요. 숨어있던 왓다나는 서프라이즈 작전 중인 것도 잊어버렸나 봅니다. 신나게 한참을 뛴 아빠 니라 씨. 이제 슬슬 김병지 씨가 나설 차례인가요? 괜찮아요. 땀 많이 났는데. 누가 타고 그랬어요? 자, 물면 눈을 가리고 공을 잡는 훈련 방법을 설명해주는 김병지 씨. 듣고 따라가는 거야. 야, 할 수 있게 쓰던데? 자, 조용. 뻥 소리 나오냐면. 잘 잡고. 왼쪽! 오, 이게 원래 하는 훈련인가요? 그렇지. 굉장히 잘 막는데요? 와우. 좋아, 다시 한 번 더. 아빠 니라 씨도 잘할 수 있겠죠? 가슴 쳐야 돼. 자, 이번엔 니라 씨 차례. 오케이. 아직까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성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대를 쓰고 골대 앞에선 니라 씨. 자, 슛! 어머나, 저런 꼬린이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잘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슬슬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할 시간. 엄마와 함께 아빠에게 다가가는 소짓다. 눈길을 돌리기 위한 김병지 씨의 슛. 아, 또 못 막았어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공은 어떤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아빠 니라 씨.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이라도 하듯 소짓다를 꼭 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왓다나를 찾는 아빠. 아빠를 보고 울음이 터진 왓다나. 아빠는 이제야 실감이 나나 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가족일까요? 아빠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풀어놓는 소짓다와 왓다나. 와, 정말 선물 잘 골랐네요. 아빠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축구 교실 아이들도 함께 기뻐해 줍니다. 김병지 씨가 준비한 특별 선물. 세상에 하나뿐인 사인볼입니다. 왓다나. 축구를 좋아하는 왓다나보다 아빠 니라 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함께 신이 났습니다. 축구를 즐겁게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오케이, 약속. 축구도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왓다나. 왓다나, 그 약속 잘 지킬 수 있겠지? 지켜본다. 그 전에 축구장에 왔으니 아빠랑 신나게 축구 한번 해야죠. 아빠랑 같이 축구하는 게 소원이었던 왓다나.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왓다나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와타나도 잘할 것 같아요. 누나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 누나 따라갈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아빠 니라 씨에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행복한 날이었을 겁니다. 아빠가 자주 가는 산에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에게 응석을 부리는 왔다나. 5살 아기였던 아들은 어느새 부쩍 자랐습니다. 네, 엄마한테 맛있게 좀 퍼블 만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 이 행복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아들은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해. 잊을 수 없는 순간이겠죠. 아빠가 가족을 위해 준비한 다음 코스.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삼겹살입니다. 뭐든 잘 먹는 왓다나는 아빠가 주니 더 잘 먹습니다. 함께 먹으니 뭐든 더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얼굴 팩인데요. 왓다나 잘하고 있지? 어이, 왓다나 했잖아. 오, 제법 잘한 것 같은데요.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을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가족이 캄보디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아빠 품 안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또 언제 이 품에 안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혼자 남을 남편 생각에 엄마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약속을 다집니다. 하루빨리 건강하게 아빠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아이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이지만 이젠 정말 가야 할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봅니다. 아빠 니라 씨는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아빠니까요. 그렇게 가족을 보낸 아빠 니라 씨는 다시 마음을 다지고 힘을 냅니다.